5만보 성공을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요. 부탁해. 5만보기 파수레이스의 둘째 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파이팅야!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을 따라 오늘도 부지런히 만보기는 발길을 옮겨봅니다.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전남 화순군 춘향면. 그런데 이날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일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마침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님, 뭐 하세요? 짬세요. 예? 아, 그렇구나. 잘 못 들었는데 저러 왔으니까 같아요. 면. 아, 뭐라고요? 뭐 하신다고요? 이렇게 속에서, 네, 네. 이 땅 속에서 이제 수문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닐을 이게 덮어갖고 있어. 아, 그지. 터지잖아요. 자르고 속으로 이렇게 덮어. 숨쉬라고. 아, 그걸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잘 올라올 수 있게. 이게 오늘 놔두면, 네. 꼬시리 되어버려. 찾아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꼬실라진다. 이렇게 꼬실라진다. 그렇게 아 타버린다고. 그럼 찾아볼게요. 찾아보세요. 예. 네. 뜨거우면 감자싹을 찾는 게 오늘의 미션. 그런데 눈에 불을 켜봐도 싹이 안 보이더라고요. 찾았다. 열차시오. 하하. 빨리 겨우 찾았습니다. 열시오. 맞죠? 찾았다. 찾았다. 신났어. 아, 내가 구해줬네. 아, 이렇게 하나하나 네. 하는 거군요. 열차시오. 아이고,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아니, 만복이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시오. 어떻게 할래요? 아, 여기요? 하우스 아 구경해요. 어메, 오. 아이고, 많이 키우시네. 아, 누님, 근데 평상시에 못 보는 닭이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닭, 저 뭐예요? 하얀 닭? 하얀 닭, 그게 봉닭이에요. 아, 봉닭이라는 거예요, 저게? 예, 예. 아, 오골개라고. 어이구야. 네. 오골개. 오골개야, 이게. 오골개요? 오. 오. 청개라니까. 아, 청개. 아, 청개. 한 10% 청개. 안 컸냐? 안 들어갔냐, 너? 이거 봐봐, 낫냐, 낫냐. 근데 보자. 대화를 하시죠. 나야 완전인데요. 너 있냐? 이제 보자. 보자. 아이, 보고. 있다. 있어요? 왜? 자. 날도 더운데 감자 싹 찾느라고 고생했다고 갓 나은 달걀을 주셨어요? 따끈하네. 응, 아니야, 아니야. 보자. 청개. 아, 청개알이요? 어. 일반 닭하고 틀리잖아. 야, 가만있어 봐. 청개. 어미. 야, 이거 드세요. 요거 왜 요거 먹어요? 아, 그게 제일 좋은 닭이야. 아, 좋은 닭이요? 돈 안 들어가서. 아유, 이거 귀한 건데. 오늘 입으로만 일했는데 덕분에 목보신 재배했습니다. 허야! 오만봉이! 애들 놀라겠어요. 아이고 목다가를 딱 드시고 나한테 목이 막 뛰었네. 오 뭐야? 달걀 먹고 기운도 차렸겠다. 이번에는 이양면을 향해 부지런히 발길을 옮겨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본 것보다 더 훨씬 젖습니다. 그냥 젖습니까? 아유 좋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나 지금 6시 정도 케이입니다. 아 진짜요? 네. 6시 정도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그래도 오반복도 잘하고 예. 또 우리 손 누구야? 소망수. 네. 예. 또 잘하고. 예. 백승일. 예. 백승일. 좋아, 그래도. 백승일. 철화 장사. 그지요. 예. 아, 우리 여섯 시 모양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감사합니다. 동아시 형님. 화이팅. 예. 고맙습니다. 팬의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길을 나서 보는데요. 아이고 얼마 안 가 또 다른 팬분을 만나시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어쩌네 여기 어, 화순에서도 인기가 많으신데요? 어디 왔다는 거예요? 예예 예. 어머 이렇게 줄을 지어서 만복이 늘 보제 저녁마다. 아 진짜요? 한번 보여줘요 형님. 어. 보여주세요. 야. 아니 그 저처럼 헐라 이렇게. 뭐 돼? 어머이. 늙었는데. 아 팬이어도 이건 안 하시는 거야? 어머이. 아유, 술은 있는데. 술이요? 그건 저 싸갖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아니요. 어머님 손짓 한 번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어디 가시는겨?
밭에 가시는 거예요?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호마봉, 호마봉. 내 모양이에요, 내 모양. 그럼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저도 가봐도 될까요? 그리요. 두 분이 먼저 출발하고요. 저도 뒤따라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같이 타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제작진 어떡해요? 나오고 된 거예요? 아유, 맞습니다. 제가 숨 고르고 있는 사이에 중에. 겨우 도착했더라고요. 외길이라 다행이네요. 아이고, 만복 중에. 아유, 아드님이요? 너무 가. 예? 너무 아저씨가 해줘. 너무 아저씨? 네, 안녕하세요. 만복이요. 아니. 아, 잠깐만요, 형님. 아니, 이거 작업을 대신해 주신 거라고요? 어르신들이 이걸 작업을 원하시잖아요. 예, 예. 비닐을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내놓으면, 여기가 와가지고, 이걸 좀 씌워서. 아이고, 그러시구나. 아, 같이 해요, 형님, 그러면. 네?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예, 같이 하세요. 걔가 누굽니까? 6시 내 고향의 프로 일꾼, 만복이 되잖아요. 형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손을 도왔는데요. 형님이랑 같이 해서 그런지 왠지 자신감이 팍팍 생기더라고요. 형님, 이제 한번 해봐도 돼요. 키가 있군요. 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비닐 씌우기에 도전해 봤는데요. 피 뽑기는 처음이라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치곤 잘 하는 거 아닌가요? 역시 국민 일꾼이에요. 흘려, 흘려! 야, 잘 된 거예요, 형님? 보기보다 어렵네. 텃밭에 비닐 씌우기 대성공! 흘려, 흘려! 아니, 그 신발은 어떨 때 신는 거예요? 오만복이 온다고 신었지. 아메 신발도 이쁘고 양말도 이쁘고 바지도 이쁘고 모자 꽃도. 할 것이요. 나는 곤색을 좋아해. 빨간 이 좋노. 곤색 이런 색. 아 진짜. 이 오만복이 사주려면 이런 색만 사. 사주려면 이런 색. 진짜 다 곱게 입으셨네요. 화려하게 입으셨네. 꽃도 다 꽃이고 다 이쁜데 언니 얼굴 꽃이 제일 이뻐요. 얼굴이 어째서 이쁠까? 나 이쁘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늙은 이쁘다 해서 감사해요. 반가웠던 인연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에는 화순군 동면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 멋진 길을 발견했습니다. 아, 동면 맨발길. 이 길은요,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 조성한 산책길인데요. 특히 맨발로 걸을 수 있어서 아우, 정말 좋다고요. 이게 오랜만에 땅을 밟아보니까 굉장히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땅과 제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굉장히 건강해 있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이때 길을 걷고 있는 한 형님을 만났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저로 맞습니까? 같은. 안녕하세요, 형님. 아이고, 아니 어떻게 맨발로 걷고 계세요? 예, 맨발을 걸으면은 몸에 있는 활성 산소가 빠져 나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아 진짜요? 그럼 저 다시 한번 걸어볼까요, 형님? 예, 예. 다시 걸으세요. 예. 아이고, 예. 그러시구나. 아유, 형님이랑 같이 걸으니까 더 힘이 나더라고요. 동네가 여기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사시는구나. 예, 예. 이렇게 걸으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작년부터 그러는데요. 작년부터? 예, 3시에서 3시 사이. 아, 이제 3시 사이에 예. 점심 드시고 예. 소화도 시킬 겸? 예, 예. 아, 그러시구나. 맨발로 걸으시니까 뭐가 좋습니까? 기분이 좋고요. 아, 기분 좋고. 자, 기분 좋으면 손이 실라! 예! 저 기분 좋으시네. 기분 네. 좋아지고요. 또요.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아, 건강에 좋은 것 같고. 걸으면 걸을수록 힐링되는 기분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걷기의 매력이겠죠. 아이고, 막 혈액순환이 그냥 쫙쫙 되는 것 같아요. 형님 덕분에 아주 그냥 재밌게 걸었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맨발로! 오만복이! 아, 맨발로 오만복이 힘든데. 그래요? 예. 가능해요. 이번엔 지난 2011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3호로 선정된 영평 마을로 향했는데요. 아니, 무슨 일인지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오겠어요. 오이 전화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보고 이제 처음 보네. 예.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언니? 기계 고치어요. 언니 뭐 갖고 나오셨어요? 풀 베는 거, 풀 베는 거. 애초기. 애초기. 아니,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겨울 이불을 꺼내주시더라고요. 아니, 왜 갑자기 웬 이불이요? 겨울 이불인데, 야, 더우니까 빨아서 이제 농에다 들여놔야죠. 그죠? 예. 아이고,
일꾼을 알아보시고 한다는데 제가 도와드려야죠. 목욕탕이 어디예요? 요리 나가셔야 해. 요리 나가셔야 해. 샘으로 가야 함께. 샘이요? 예, 샘이요. 샘 빨래터가 있어갖고 거기서 빨아요. 오, 빨래터가 있어요? 예. 아, 여기요? 도매! 오호! 아, 야, 이런데 처음 보네 또 이거. 샘이 얼마나 좋냐요. 이건 저 동네 공동으로 쓰신 빨래터. 아, 진짜요? 맞아요. 아, 아직도 빨래터가 남아있다니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저 묵은산에서 사람이 여놈을 묵고 살아요. 아, 진짜요? 예, 여놈 잡숴보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잡숴보시면 잡숴보시면 건강하시고요. 예. 아주 그냥 속까지 시원하더라고요. 아우, 시원하다. 겨울에는 따숩고. 예, 아, 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는... 물이 계절에 맞춰 물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니 이보다 더 좋은 빨래터는 찾기 힘들겠더라고요. 조금만 해, 해볼게. 아니 물이 차긴 차네. 잠깐만요, 언니. 야, 이 이불 빨래는 말이죠. 두 발로 밟아야 제맛이죠. 그런데 말이죠. 아, 생각보다 물이 너무 차가워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산에서 내려온 물이야. 아우. 안시렵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프로 일꾼 만복이잖아요. 어르신들을 돕는 일에는 이 정도 추위는 거뜬합니다. 언니. 예. 아니, 물이 뭐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빨래터는 언제부터 이렇게 있었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 예. 그때 있는 할머니들 다 가세 보고. 아, 여기 많이 나오셨겠네, 빨래터에. 그러죠, 많이 네. 나오셨죠. 많이 나오셨죠. 아니, 그 빨래터에 나오면 무슨 얘기 하셔요? 우리 시어머니가 네. 어째 나를 미워한게 이제 짐승을 어머니한테 못 오고 이거 와서 이제 모으면은 이러고 저러고 나는 했다. 그러고 이제 속 말을 풀지 않죠. 하세요. 네. 어머니. 네. 아이고, 그러면 속이 다 풀리셨어요? 네. 아이고. 더 풀리지. 열아홉 살 섬색시가 순정을 담아 서울의 낭가지를 마오 가시를 마오.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고만복이 화이팅! 화이팅! 예! 화순에서의 둘째 날도 처음으로 갑니다. 어머님 품속 같은 고향 전라남도 화순을 1박 2일 동안 열심히 걸었는데요. 아, 과연 5만 보를 달성했을지 볼까요? 오늘도 5만 보기 성공! 화이팅!